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4%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원래는 LED 광원을 이용한 일반 조명이나 백라이트 유닛, 그 다음에 자동차 조명 등의 개발 생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볼티아와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젤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비보존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해 9월 달이었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이 시기에 인수를 해오게 되는데 한 609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가 인수를 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보존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지금 비보존 제약이 되겠죠. 비보존 제약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를 헬스케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에 바로 요 예상치 못했던 비보존 제약 쪽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참고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인데요. 비상장 기업인데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비보존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타격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하락했었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악재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에서 총 9개 품목인데요. 이 회사가 자사에서 제조한 4개, 그리고 위탁받아서 제조한 한 5개 정도. 그래서 총 9개인데, 이 비보존 제약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 제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의약품의 정보를 보게 되면, 9개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트린 캡슐이 되겠죠? 디스트린 캡슐이 되겠는데, 이게 될 거예요. 골관절염 치료제. 이 부분들이 이제 허가해준 부분과 다르게 제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신 캡슐, 레디신 캡슐이 이제 비만 클리닉, 이것도 전문 의약품이 승인을 해준 것과 좀 다르게 적용이 됐다라고 제조가 됐다라고 하고, 뮤코리드, 이거는 일반 의약품인가 보네요. 예, 뮤코리드, 이거 진해 거담제에 사용이 되는 일반 의약품 뮤코리드가 잘못 또 이제 제조가 됐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옥틴정이 되겠죠. 이건 전문 의약품인가 보네요. 제이옥틴정. 잠시만. 옥틴정이 되겠는데, 요게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또 띄어쓰기를 해야 되네요.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뇨병용, 예, 제이옥틴정, 이 네 가지 부분이, 이 회사가 자사가 만들어서 생산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제조, 중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비보존 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네 가지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솔직히 신뢰도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신뢰도 하락과 동시에 그 네 가지 품목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부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전체에서 보면 그 네 가지 품목 말고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제한적일 거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보존 제약이 상장이 돼 있었다면 비보존 제약이 두들겨 맞았겠지만,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급락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뭐 상장 뭐 폐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염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비보존 헬스케어의 문제가 아니라 자회사의 문제입니다. 자회사는 비상장 기업이죠. 상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지침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은 그 어떠한 회사의 제품의 판매 중단, 영업 정지를 먹은 건 아니죠. 영업 정지를 먹은 건 아니에요. 일부 제품의 판매 중단, 상장 기업들은 이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비보존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는 LED 광원을 이용한 일반 조명과 IT 뭐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 등 조명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중단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한번 읽어보면 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잔여 사업 부분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먹었다, 판매 중지, 중단을 먹었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이 미미해서 이걸로 영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죠. 적격성 실질 심사가 될 수는 있는데, 일부 이게 영업 정지가 돼도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사업 영위가 가능하고 영업이 가능하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심사를 들어가더라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장 기업들은 이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금 일정 부분 사업이 정지를 당하거나 중지를 당하거나 영업 정지를 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래소로부터 받을 조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상장 기업인 비보존 제약, 여기서 발생한 거고, 일부 여기서 이제 네개 품목에 대해서 정지가 됐고, 판매 중지나 이런 것들이 됐고, 제조 금지가 됐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제 보면 뭐 매출의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이거 네 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타격이나 이런 것들도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만약에 비보존 제약이 상장되어 있으면은 비보존 제약이 두들겨 맞았을 텐데, 걔가 상장돼 있지 않고 비보존도 코넥스 시장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영향이 없고 비보존 헬스케어가 대신 두들겨 맞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난주에 하락이 있었고, 그 예상치 못했던 그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번에 사태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를 볼때 비보존 제약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젤린의 임상 3상,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들이 품목 허가를 받아서 제품으로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봤으면 봤지, 비보존 제약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난주 급락으로 인해서 이미 그 비보존 제약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이제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가 저는 지지 라인으로 봤고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자리를 저항 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800원, 1900원이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추세 하락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600원 근처 이 자리를 반등의 자리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기 전날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와버렸고 차트가 좀 무너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 급락이 나왔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일선 지금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5일선과 동시에 이제 추세선 위로 좀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 위로 어느 정도 좀 올라서야지만 다시금 이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볼수 있고요. 지난주 급락에 누군가는 이제 팔았지만 누군가는 밑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의 매수 나오는 물량들을 잡아내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주가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주식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전환 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물량이 한 1,400만 주 이상 좀 남아 있습니다. 걔네들 단가가 1,450원에서 1,500원인데 얘네들 팔아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들 평단까지 와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럼에도 아직도 안 팔고 있다. 아직도 얘네들 1,400만 주 이상 물량 팔고 나가려면 거래량을 많이 좀 터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그 물량을 털어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좀 악재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그걸 역용해서 누군가는 이 밑에서 아랫꼬리를 잡아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 지난 충격에서 벗어나서 오늘 반등이 좀더 나오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조금 더이 위로 올라서고 5일선 위로 올라서고 추세선 안으로 다시 좀 들어서게 된다면 다시 단기적인 반등을 기약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도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점이 좀더 낮아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역시나 이제 1,8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봐야 될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2,000원대 초반 정도가 추가적인 이제 좀 저항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더이 위로 올라서서 5일선 위로 추세선 안으로 올라서서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뭐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